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증권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좀 쌀쌀해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아침에 살얼음을 오늘 처음 제가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차량은 앞에 보이시는 유로5 포터 더블캡 4륜 구동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요소수가 없는 타입이죠. SCR 기능이 탑재가 안돼 있고, 지금 타이어를 보시면, 또 저도 4륜 구동을 제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얘는 머드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어요. 기존 차주분께서 아마 그 조금 지형이 4륜이 많이 필요한 지형에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15년 등록 16년형이고, 이제 교환 없는 이제 무사고 차량이고, 한 곳도 교환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주행 거리가 2만 킬로대니까 제가 또 주행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신차급 수준 느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캡 슈퍼 모델이고 지금 적재함도 이렇게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도 다 깨끗이 되어 있고 실내 보시면 지금 깨끗하죠? 예. 나름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화물차 치고. 뒤에 시트도 어디 찢긴 데 없고 깨끗하고 앞에도 보시면 예, 지금 깨끗하게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위에 헤드라이너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컨비니언 패키지가 들어갔는데 이제 고개 여기 핸들 열선하고 예, 그다음에 운전석 히팅 시트가 들어가 있고 현재 주행거리 보시면 예, 지금 26,840km로 되어 있습니다. 예, 차량 상태는 거의 신차급 수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앞뒤로 많이 남아 있어요. 머드 트레인이 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감자밭이나 고구마밭 이런 사륜을 꼭 넣어야 되는 지형에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누유도 없고 하체도 깨끗한 편입니다. 자, 이제 후륜은 이제 4륜 구동답게 이렇게 립스프링으로 오버엑슬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 오버엑슬, 글쎄요, 이 솔리드 타입 엑슬이 그 4륜 구동한테는 최적의 한가 장치인데, 아직까지도 솔리드 엑셀 사용하는 차가 있죠. 뭐 랭글러라든지 이런 뭐 랜드로버 디펜더라든지 이런 4륜 구동 전용 차량들은 이 솔리드 엑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뭐 4륜 SUV들 뭐 맥퍼슨 현가장치니 뭐 이런 거 장착을 해서 쓰긴 하는데 이 솔리드 엑셀을 따라올 수가 없죠. 4륜도 지금 현재 잘 작동하고 현재 저희 용인 오토 허브에 전시 중인 포터2 더블캡 슈퍼 4륜 구동 6단 수동 미션입니다. 현재 지금 상품화 작업 마쳤고 지금 새로운 차주분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 주시거나 해당 차량 뭐 시승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오토 차량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